가을 단풍의 화려함은 지고 있지만 외국인 로달에게는 겨울 무릉도원이 있습니다. 오지 마을의 추위, 장작, 가마솥까지 낯설지만 신기한 것들과 슬로슬로 잡아주려. 불보다 더 뜨거운 한국의 정을 만난 겁니다. 올해도 개평마을 안악들의 겨울은 뜨겁습니다. 아궁이 앞에 모여 한과도 굽고 삶도 굽다 보니 추위를 잊고 산 지 10년째라죠. 세월의 서러운 아우 맛있다. 함께해서 더 뜨거운 이 계절은 겨울입니다. 첩첩산중 오지가 많다는 강원도 영월. 이곳에 붙은 이름은 무릉도원 면입니다. 이렇게 쳐놨다. 무릉도원 면에서 만난 뜻밖의 외국인. 근데 옆에 이 친구는 누구예요? 우프로 우리 집에 농장에 온 친구인데요. 오스트리아에서 왔고요. 학생인데 이제 한국을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리고 우리 농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다고 예,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콜했습니다. 멀리 오스트리아에서 온 24살 로달리라고 합니다. Actually,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to do all these things by yourself, not just buy all the bricks at the factory, but do yourself. And I think it's actually the houses are very comfortable. In winter, it's not too cold. In summer, I think it will be quite cool because it can keep the moisture inside. Roda, come on. 오스트리아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있고 한국 농업과 주거 방식에도 관심이 많아 깊은 산골 영월까지 온 지 3주가량 됐다는데요. 로달이랑 말이 통하긴 해요. 예, 다 알아들어요 서로. 그런데 와, 왜 안 되는 거야? 아, 스톱. 아, 이거. 스모스, 이거, 저, 드라이브. 피스. 어딘가로 달려가는 로달.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같은 일을 놓고 고민하고 협력을 하기 때문에, 예, 생각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이해를 다 해요. 이거 다 갖고 오잖아요. 서로의 공통점을 찾다 보니 어느새 이심전심이 됐다죠. This is actually quite common in Austria. Some people do build like oven round shape and then actually you burn from inside and then you can bake bread and stuff like this. 황토와 짚을 섞어 만든 황토 벽돌은 한 달가량 말려 굳힙니다. 이 벽돌로 벌써 3채나 집을 지었습니다. 20평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황토벽돌 개수는 350여 개. 서울에서 건축 일을 하다 영월로 귀농한 헌식 씨. 황토 건축에 관심이 많아 직접 설계까지 했습니다. 뜨끈한 아궁이도 집안으로 들여왔습니다. 내화 벽돌을 이용해서 만든 구두, 온돌 시스템인데요. 이 구두 군부를 방 안에서 떼는 방법입니다. 황토로 만든 장식장에는 와인 저장고까지 더해 실용성도 살렸는데요.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았답니다.
크리스하고 찰리가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이 집을 지금 같이 지으면서 가던 날 사인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삶을 나누는 두 사람. 말은 잘 안 통해도 할 말은 다 합니다. 오스트리아 걸프렌드? 응? No. 왜? No, I'm single. 아이, 그건 뻥이다. When I have girlfriend in Austria, 네. I cannot come here. 어, she's, 그러면, alone. 그럼, she's alone. She's 어. alone. Then we have to come together. 네? My wife 하고 나하고 오스트리아 투어. Yeah, then come to my house, call me, or write email, and then you can come. We have big apartment. You can stay there, and visit Vienna where I live. Oh, thank you. 뭐래요? 오면은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투어를 같이 해주겠다는 얘기지. 이 친구들이 마인드가 오픈돼 있어 갖고 참 좋아요. 언제나. 웃으면서 반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요, 이 친구들. 시골살이 고수들만 한다는 장작패기. 무심한 듯 지켜보던 로달 이내 도전하기로 하는데요. 이렇게. 쉬워 보였는데 아닌가 봅니다. 액션, 잠깐 스톱. 하여튼 그 하고 하자. 슬로우. 그냥 막 나간다. 아, 스톱. 스톱. 뭐. 웨이트. 고맙게. 알고 보니 오스트리아 상남자. 어우, 잘한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많이 어디 모슴 출신 같은데? 마당새? Okay, I've done a lot of work. I'm very strong man. Other people, they go to fitness center, do this. Ah, you don't have to. You just chop a lot of wood and then you're also very strong. 아, 정말요? 잘하는 건 그뿐만이 아닌데요. 아궁이에 장작불 떼는 것쯤은 이제 쉽게 해냅니다. 슬기 엄마 불 끓여요. 빨랑 와. 빅 사이즈? 못 봤어. 오스트리아. 없어. 오. Maybe a big like army or a big restaurant have. 레스토랑에? But. Normal people don't tell. 1스푼 위에다가 플로우를 부부는 로달이 궁금해하던 두부를 만들기로 합니다.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많은 로달. 여기 열로 로달 열로 거기로 슬로 로달 통 제법 잘 따라합니다. 이거는 순두부. 로달이 좋아하는 것은 순두부. 뜨거워 조심. It's very, very good. 맛있어. 됐어. 간장 양념까지 넣어 제대로 맛볼 줄 아네요. Oh, I like this. More than hard. I like this soft. The 순두부 is best. I think. 겨울 추위가 단숨에 녹아내립니다. 맛 좋아? 어? 오케이. 한국 사람이나 외국 뜨끈한 게 추울 때는 최고야. 드디어 두부가 완성됐습니다. 어우, 뜨끈뜨끈하다. 됐다. 로달 고생해서 두부 만드느라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드세요. 자식처럼 낯선 이를 품은 헌식 씨 부부. 어, 맛있어? 맛있죠. 소프트, 부드럽지? 골라? 근데 플라 생겨나니까. 커피.
영월의 무릉도원에서 특별한 우정이 쌓여갑니다.